저희 교회적으로 특별히 암 투병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고등학교 두 여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이제 힘든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기에 요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제가 금요 기도회나 또 같이 설교를 하였고 오늘 아침도 이 교회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귀한 딸들이 이렇게 아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침에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난에서 우리가 받는 생각해야 될 것, 교훈이 있다면 또 고난에서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그 1번에 있어서 사탄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그 사이를 이간질해서 나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사탄이 제일 주된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스러운 인간이 되는 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인간답지 않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욕심과 욕정으로 살아가므로 인간끼리, 인간의 사회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며 전쟁하고 싸우게 만들어 다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의 가장 주된 목표요,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거리가 멀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성경 내내 해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시련과 고난이 오는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분들도 있죠. 그게 이제 바람직한데, 그냥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연약한 인생이기에 또 믿음도 부족한 점이 많기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자칫 하나님을 내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남보다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런저런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이제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도 어렵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상실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봐라,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또 사탄은 하나님에게 가서는 그 욥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물질이 없으면 안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 의심하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욥은 형식적인 믿음이다. 욥에게서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이 그래도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다. 이래가면서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과 또 이간질의 명수로서 제일 핵심은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의 그런 문제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는 이 뒤에 배경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연계 소문이 두 아들에게 이제 역할을 분담해 갖고 그 왜 그랬는지 어쨌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제 아들들에게 고난을 분배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두 형제는 무척 사이가 좋고 아주 그 남다른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밑에 있는 참모들 그들이 이제 그 주인 형제를 부추긴 것입니다.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없애려고 한다. 뭐 거짓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게 대통령은 뭐 왕도 잘 모르는데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의 핵심은 우리가 왜 이 사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가? 그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영적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그런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실 거라고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아 나아가는 이제 이것이 우리 고난에서 받을 때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믿음을 한편 또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로 이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하자. 평소에 믿음을 자꾸 쌓아 놔야만 놓아야만 이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잘 견디면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평소에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고난 크고 작은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라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고난은 힘들기 때문에 살고 싶은 욕망을 빼앗아 갑니다. 저는 이렇게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남의 얘기처럼 듣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랬을까. 이 시대에 어느 시대도 그랬겠지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문제는 많고 악은 횡행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는 2장 19절에서 이런 큰 자식 10명을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가축들 다 죽고 그런 욥의 남편이라는 욥은 질병에 걸린 이 상태에서 2장 우리가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는 거죠. 아내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살고 싶지 않죠. 죽고 싶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해 자살하시는 분이 한 3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른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거의 4, 5만 명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연령층이 좀 물론 요즘은 다양하고 특별히 남자 50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딱하지 않은 세대가 없지만 남자 50대가 이제 가장 힘들고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나오게 되고 가정도 이렇게 헤어지게도 되고 뭐 그 제일 어려운 50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이제 자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최근에도 2월 초인가 LA의 근교에 한 7천 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설교도 잘하시고 관계도 좋으시고 그런데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받은 충격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자 문제 이런 문제 뭐 어떻게 골치 아픈 게 많은데 미국은 그런 문제도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 목사님들도 이렇게 교회가 크면 여자 문제 잘 걸리고 뭐 이런저런 걸리는데 또 이 권총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 입장에서 너무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깊은 신뢰의 관계와 뭐 존경하는 관계까지도 이렇게 형성된 목사님이 평신도도 아니고 어느 날 그렇게 될 때 이분의 그 하신 목사님도 전혀 주위 사람들도 눈치를 못 챘는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는 되겠습니다. 저도 그 옆에 미국의 또 LA 근교에 큰 교회 세계적인 목사 리그 워렌 목사님은 20대 젊은 아들이 자살을 했죠. 우울증으로. 정말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도대체 몇만 명과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전 세계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분의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가 뭘 했는가. 그러나 또 목회자 아들들이 겪는 자녀들이 겪는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은혜롭지 않아서 그렇지만 목사 아들 아닌 것처럼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목사 아들이 갖는 이제 제가 보니까 중등부 때도 가서 조금 행동이 이상하면 애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 아들이 왜 저래? 걔는 목사 아들이지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마음이 힘들죠. 그런 어쨌든 인생이 다 힘든데 이렇게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요즘은 힘든 게 많으니까 목사 아들도 목사님도 총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사들이 목회 잘하다가 권총으로 자살하는 일이 빈번한 이런 시대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뭐 여러 형태인데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 2장 9절의 욥의 안에 이 한 말은 말 한마디 그러나 너무 그 강한 그 충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욥의 안에는 늘 이제 우리들이 말거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같이 죽자는 얘기. 이게 고난 앞에서 우리 인간의 저는 그냥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지 않은 누가 그렇게 힘든데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두 번째로 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이제 이런 우리에게 강력한 죽고 싶은 유혹을 가져오는 게 고난인 것입니다. 이 욥의 고난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세 번째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다 친구가 좋고 그런데 이제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참 우리가 좋은 친구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중에 영적으로 좋은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 네 명이 왔는데 와서 내내 욥기에 3장서부터 37장까지 이르기까지 34장에 걸쳐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적인 논리입니다.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이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에 어떤 잘못의 결과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이 욥의 친구들도 믿음 생활을 했겠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고백하지 않은 죄.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주제인데 죄를 안 지었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믿음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가정을 볼 때 이렇게 뭔가 잘못이 있나 보다. 큰 잘못이. 또 유대인들 의식 구조 자체가 복음서에서도 소경을 보면 지 아버지 죄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교회에서도 믿음이 참 신실한 가정에 그게 고난도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아니 그렇게 잘 믿는다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긴 공격을 하는 거죠. 욥에게 회개하라. 죄가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냐. 근데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바울은 죄가 있어갖고 그렇게 사단의 가시가 괴롭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경우든 다른 사람의 성도의 경우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쉽게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있을 것이다. 그 욥의 네 친구 중에 그 가장 나이가 어린
이 친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너무 교만하다.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우리 기독교가 그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인생이 다 교만하죠.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또 겸손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욥의 경우에는 너무 고난이 컸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겸손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고 막 아들 열 명을 다 목숨을 가져가고 뭐 집안을 풍지박산 내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뭐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케 하려고 고난을 줬다는 그 얘기 듣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말 걷지 않아갖고 너무 속상하고 이건 뭐 친구라고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좋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도 모이지만 우리가 구역 모임으로 모이는 건 거기서 삶을 나누고 내가 이런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거기서 교제가 권이 있어서 힘든 것들이 많은 인생 속에 이제 질문도 하고 또 어드바이스도 받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 신학교 간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 제자로 만드는 것은 그 12명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서로 죽이고 싶은 예? 사람들끼리 모인 게 그 12명입니다. 사상도 다르고 신앙 칼라도 다르고 예? 정말 세리가 제자가 됐을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그게 죽이고 싶지 같이 제자로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 이런 거 이것은 어떤 뭐 세미나를 가고 무슨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가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들이 가족처럼 모여서 부딪히며 이러면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들이 싸울 때 어떨 때는 정말 얼마나 원수같이 싸웁니까? 쟤들이 형제인가 맞는가 할 정도로 그러나 이제 그런 속에 비비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욥의 친구들 속에 참 영적인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어설프고 신앙이 깊이가 없으면 아는 척하면서 쓸데없는 말 해갖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음 아픈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슨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믿음이 아직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에 깊이가 있는 그런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잘못된 믿음, 방향이 이상한 믿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믿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욥의 친구들처럼 30 몇 장에 걸쳐 신나게 얘기했는데 다 욥의 가슴만 아프게 하는 가짜 진리를 이제 열나게 연설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어. 이런 말 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죄 졌다는 거거든요. 욥기는 2장 4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는 나도 겪어봤는데 조금만 참으면 돼.
그 별로 좋은 말 아닌 거죠. 지금 당사자는 물론 갓 비슷한 거 겪어봤다는데 위로도 되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더 나빠지면 안 되는데 이건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이게 나빠지라는 얘기인지 진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날 그런 갔을 때는 그냥 안아주는 게 낫다면 아무 말 없이 아니면 손을 잡고 그냥 아유 어떻게 해 같이 내도 아파하는 게 이게 필요하지 기도 많이 했으면 좀 덜 그랬을 텐데 이건 정말 영적인 싸가지 없는 말이죠. 세상에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도 어디 있겠고 남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기도를 많이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러면 낙심하면 안 돼. 이 말도 세상에 뭐 낙심할 줄 뭐 그 뭐 몰라서 지금 낙심하고 있나요? 본능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군대 군인 명령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게 무슨 뭐 이 지금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혀 아무 위로가 안. 이러면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그 자체인데 여기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뭐 자기 개발 시간도 아니고 이런 말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잘못하면 또 이런 데서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건 또 그 어려운 말입니다. 그게 다 그 준비가 될 때 그럴 때에도 감사하는 거지 쉽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또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아. 누가 그건 몰라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아프면 그 상처만 바라보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얼핏 보면 참 믿음의 말 같은데 내 나에게 도움보다는 그냥 잘난 척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은 거죠. 아까 말했습니다만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이러면 몰라요. 본인이 그 아픈 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래도 좋아 보이네. 이 말도 이게 참 이제 조심해야 될 말이죠. 이러면 좋아 보인다는 게 이제 그 칭찬 아니에요.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지나가다 만날 때나 뭐 나갈 때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꼭 제가 나쁠 때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냐 격려냐 요즘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럴 때는 또 제가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이 또 말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격려 차원에 우리가 뭐 아유 좋아 보입니다.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죠. 정말 참 칭찬하고 격려인데 그러나 듣는 사람은 이제 그게 그대로 와 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성도님들끼리는 아무 말 하지 맙시다. 그냥. 그냥 삽시다. 그냥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알겠으며, 뭐, 우리가 뭐 여기다 어디 아프다고 써고 붙여다니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더 사랑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제 격려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참 그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이제 많이 있죠. 어쨌든, 제가 한 30까지는 적어왔는데, 그만해줘. 뭐 어쨌든 그냥 이제 상가에 가서도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호상이다. 이런 그거는 물론 호상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90이 넘어도 정말 내 곁에 꼭 있어야 될 어머니예요. 그런데 가서 뭐 호상이다 하고 떠들면 되겠어요. 정말 다 부모님의 나이와 상관없이 떠나셨을 때 가슴이 다 무너지는 거죠. 거기 가서 무슨 호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집에 올 때 우리끼리 살짝 하는 거지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잠시 같이 있어주고 또 눈물이 나면 같이 저도 목회자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잖아요. 어떤 자리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상황이 이렇게 정말 딱하고 그럴 땐 제가 목사인 게 참 원망스럽습니다. 아유, 뭐 정말 뭐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저 이 아까처럼 힘냅시다. 아, 이겨냅시다. 그게 말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순간순간에 지금 고통이 크게 엄습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 참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죠. 고난은 많고 또 우리가 서로 위로 격려해야 되는데 참 그 할 말도 쉽지 않고 그래도 안아주고 그저 손목 잡아주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제 가족 얘기하다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면 I'm sorry 뭐 to you 뭐 쭉쭉쭉 그러잖아요. 거기서 왜 I'm sorry가 나올까요? 제가 그 I'm sorry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는 건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그 참 마음의 전달이라고 생각.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아내가 먼저 떠났군요. 뭐 이랬군요. 그런 이제 우리 마음의 공감인데 공감의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거죠. 어쨌든 네 번째는 욥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38,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주를 통치하시고 해와 달을 별들을 운행하시면서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지혜와 통치와 그럼 사실 하나님께서 뭐 북극 남극은 안 그렇지만 이 낮과 밤을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에게 밤에 푹 쉬라고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 석양에 그 이런 사진들 보면 또 우리가 이제 놀러 가서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세상에 무슨 영화가 그거보다 더 감동이 있겠고 뭐 그 정말 석양과 떠오를 때 그 시뻘게 지는 그런 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작품을 구상하셨을까?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그 하루를 시작하고 지나 끝날 때에도 그렇게 화려하게 막 온 세상을 빨갛게 물들이고 저는 이제 가끔은 보고 또 제가 트위터에서 그 자연의 모습 사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보기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지혜와 명철이 계셔갖고 만유 인력으로 끌어다니면서 궤도를 지키고 지구를 태양과의 정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지구를 두시고 도대체 이 크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게 끝이겠느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런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크신 통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얼마나 온 우주를 신비롭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다 이것이 질서 있게 정연 되게 동물도 어떻게 하마가 풀을 먹습니까? 바보같이 그죠? 이런 모든 이치를 얘기하시면서 욥의 하나님을 향한 눈을 크게 열어주시죠. 고난의 이유는 설명 안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좀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면 하나님 나름대로의 또 뜻이 있고 왜 이것만 주시겠느냐? 여러분 아까 2장 욥기 2장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고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 하지만 욥의 이 준비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밤이 없는 낮만 받겠습니까? 어떻게 비 안 오는 때야 태양빛만 365일 쬐는 걸 받겠습니까? 때로는 힘들지만 태풍도 몰려오고 비도 몰려오고 우리는 힘들지만 태풍이 불어야 바다를 뒤집어 엎어갖고 바다 생태계를
또 보존하게 되는, 또 적도의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야 태풍과 같이 또 지구가 균형 있는 이제 생존 체제를 가지고. 그렇지만 욥이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낮이 좋다고 맨날 낮만 받을 수 있겠느냐. 밤이 오고 그럼 밤이 끝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참다 보면 또다시 낮이 오고. 그러니까 신앙에서 우리 고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념이 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고난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림, 자연세계 속에서도 낮과 밤이 공존하고 계절을 바꾸시면서 다 나무가 죽은 것처럼 겨울에 만들었다가도 봄에 막 푸른 잎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내 고난의 이유가 잘 모를지라도 저 그까지 크신 하나님 신뢰하며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통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복도 주셨다면 또 그 반대도 주시고 좀 참다 보면 또 다시 큰 복도 주시고 욥기 마지막처럼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으로 통치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만 고난을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도 뭐 더 잘 알아야 돈을 벌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애도 쓰시겠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는 인생 속에 특별히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크심의 눈이 뜨고 그분의 간섭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의 신비, 그분은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렀다가 또 저렇게 갔다가 직선으로 가게 하지 무언 강물이 동강처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그 뭔가 그렇지만 안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풍요한 또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 크고 작은 고난이 많은 인생 속에 우리가 욥기에서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요. 또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것 몰라요. 또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완전히 끝내버리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은 다 그 엉터리 신앙으로 나를 힘들게 해요.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나가 욥의 마지막 큰 축복과 같은 결말을 맺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큰 제목 다섯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의 고난의 다섯 가지. 1번 시작. 사탄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2번 고난은 우리로 삶을 포기하게 하는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3번 욥의 친구들의 주장. 죄 고백하지 않은 교만으로 고난. 이런 엉터리 이제 신앙을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4번 고난에 대하여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5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무쪼록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